유다원과 켄타클이 연합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 얘들 다 실력파인데. 그러니까. 근데 잘 어울릴 것 같아, 켄타클이랑. 저 여자애가 너무 좋으니까. 되게 곡 선택을 똑똑하게 잘한 것 같아요. 저 나이 때 노래를 슬프게 부르는 방법을 아네. 진짜 완벽한 무대였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유다원 씨는 합격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팬다 원이에요. 네. 아니 근데 지금 제보가 하나 들어와가지고 이분들이 만났을 때 다원 씨가 처음에 뭐 상처받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보컬이 부족하다거나 악기가 부족하다거나 그런 거 하나 없이 너무 잘하더라고요. 아 만약에 밴드 하게 되면 펜타클이랑 같이 해보고 싶다. 좀 색깔이 강한 보컬을 원하고 있었어요. 부각하시던 분이 저희를 선택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계속 펜타클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준원 오빠가 제 눈을 안 마주치려고 해가지고 제발 오지 마라 오지 마라 오지 마라 여기 아 이게 맞나?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다원이가 은혜랑 같이 합을 맞추면서 노래를 해봤을 때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천만다행입니다.
누가? 죽인다. 아. 서경대였어. 서경대네 요새. 베리 엘레강트. 베리 엘레강트. 심사위원들 집단 불독 됐습니다. 끄덕끄덕하는 리듬을 다 맞추시더라고요. 오늘 처음 나왔어요. 일단 반응은 좋은데 심사평 들어보겠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아카데미 시상식 오프닝보다 좋았던 것 같아요. 와~ 감사합니다. 진짜 좋았어. 일단 연주가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시티팝 같은 펑키한 그런 연주가 너무 합이 좋았고 이 무대는 정말 행복한 무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다는 감사합니다. 심사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편곡의 아이디어는 누가 이렇게 먼저 제시를 한 거예요? 처음에? 우리는 드러머. 아, 준원군. 역시 저희의 핏살기는 보컬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최대한 보컬을 잘 살릴 수 있도록 편곡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역시 와, 저는 너무 좋았어요. 좀 이따 가는 퇴근길에 엄청 크게 듣고 달리고 싶습니다. 강변북로를. 일단 보컬 어레인지가 둘이 주거니 받거니 할 때 거기에서 누가 이 팀의 메인 보컬인지 모를 만큼 둘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되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들었습니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유다원 씨가 조금 리듬감에서 약하지 않은가. 예. 중간 템포의 곡을 잘 타야지 예, 잘 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리듬감을 조금만 더 타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저도 굳이 하나가 아쉬웠던 부분은 악기 다 빠지고 론리 나이트 하면서 들어오는데 긴장을 했었는지 약간 발음이 좀 씹히면서 들어오시더라고요. 거기를 좀 더 잘 해주셨다면 그 파트에서는 약간 그 보컬의 그 차이가 약간 느껴졌던 것 같지만 어쨌든 전반적으로 너무 좋은 점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잘 봤습니다. 네. 자, 과연 이 두 팀 다 같이 올라갈 수 있을지 한 팀만 올라갈지 투표 시작합니다. 10초 드립니다. 심사위원분들께서도 제가 아직까지는 조금 더 노력을 해야 하는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 피드백은 좋게 해주셨지만 이제 또 결과는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좀 평가는 개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투표를 종료합니다. 지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심사위원 여러분들은 우리 유다원 씨와 펜타클에게 어떤 평가를 내렸을지 지금 바로 결과 확인합니다. 자, 펜타클과 유다원, 유다원과 펜타클이 뭉쳐서 펜다원이 됐습니다. 일단 우린 너무 한 팀이 되어버렸고 무조건 같이 올라가야 된다. 네 표 이상이 나와야만 여러분들은 3라운드에 갈 수 있습니다. 자, 과연 두 팀 모두 3라운드에 진출할 수 있을지 펜다원의 2라운드 최종 결과 확인합니다. 합격입니다. 합격. 합격입니다. 합격. 자, 유다원 씨도 합격. 펜타클도 합격입니다. 자, 펜타클은 만점이 나왔고요. 유다원 씨는 네 표가 나와서 3라운드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자, 다원 씨. 네. 합격할 줄 알았어요? 정말 몰랐는데요. 감사합니다. 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 3라운드 때 뵙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잘한다. 진짜 죽였어. 근데 솔직히 펜타클이 다원이를 살렸어. 맞아. 편곡이 너무 좋아서 다원이한테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